오늘은 잊고 지내던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네. 내일이면 멀리 떠나간다고. 어릴 적 함께 뛰놀던 일적 함께 꿈꾸던 부푼 세상을 만나자 하네. 내일이면 멀리 떠나간다고. 언젠간 돌아오는 날 활짝 웃으며 친구 나를 반겨 달려오는데 라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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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시청 앞 지하철역에서 너를 다시 만났었지. 신문을 사려 돌아섰을 때 너의 모습을 보았지. 발디디 틈 없는 그곳에서 너의 이름을
뜻떠지던 시간이 우리를 스쳐 지는지 너는 두 아이의 엄마라며 엷은 미소를 지었지 나의 생활을 물었을 아직 찾고 있다 했지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나는 날에 빛나는 열매를 보여준다 했지 가끔씩 너를 생각한다고 들려주고 싶었지만 짧은 인사만은 남겨둔 채 너는 내려야 했었지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 속에 너의 모습이 사라질 때 오래전 그날처럼 진상 고객이다라는 게 명확히 드러날 때는 예. 본사의 요청을 해서 블라인드 처리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. 네. 4075번님이 작게 식당 운영합니다. 코로나로 힘들어서 배달 시작했는데 악의적 리뷰 다는 사람이 있어서 배달 접을까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. 배민을 이용하시는데 네. 차단이 블라인드 안 되는 거죠. 이게. 예. 배민 쪽에서는 이걸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안 되나 보죠. 예, 아무튼 그것들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예. 것들이 좀 정해져야 될 것 같고요. 예. 그리고 앞서 이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라는 Above us, only sky. Imagine all.
편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요즘처럼 그리운 때가 있었나 싶습니다. 저는 올해 46살, 전업주부로 26년인데 올 초 산부인과를 찾았다가 갱년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.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오 해피데이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. 그대가 받지 않을 때의 적막이 두렵기 때문이다. 전화기를 통해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전화기 때문에 타인과 멀어지기도 한다. 상대를 쳐다보고 대화할 시간에 전화기는 정신을 저 멀리 가상공간으로 납치한다. 현대인은 식사할 때조차 한 손에 전화기를 들고 있다. 함께 있어서 더 외로운 풍경이 집집마다 연출된다. 외로워서 전화기를 자주 만지작거리는데 전화기를 가까이 할수록 더 외로워진다. 하나의 철칙이 있다.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땐 전화기를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것이다. 나중에 그대와 함께한 자리에서 그대만 바라보더라도 놀라지 말길. 그대와 온전하게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뜻이니. 물론 식사 제한을...